내가 본 테라스 뷰 중에 제일 좋다 이게. 와. 진짜 와. 야,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 어, 약간 구름 위에 있는. 거. 구름 위에 떠 있는. 저기 아, 저기 위에 있는 거. 아 저거는 우리가 저 10년 만에 우승했던 저 2018년도에 그때는 이제 서지기컵이라 그랬죠. 네. 그때 우승했을 때 우리 저 선수들 사인. 나 기사에서 하나 봤던 거 있는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 이렇게 사인한 티셔츠가 이제 경매를 했는데 그게 10억에 낙찰됐다고. 아니 잠깐만. 맞죠? 10억에 낙찰됐다고. 아니 잠깐만. 맞죠? 맞죠? 아니 들어왔었어요. 잠깐만. 맞죠? 맞죠? 아니 누가 샀어요 그걸? FLC라고 회장님이 아마 10억, 10억, 유니폼 하나 10억, 10억, 20억에 사가지고. 와, 이게 그때 그... 아마 그게 그때 그 남부, 중부지방에 태풍이 왔어요. 예. 그 각 지역마다 아마 그 20억을 가지고 태풍 온 피해 수혜민들한테 다 20억, 와, 얼마나 인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을 했대. 감독님, 전 이거 볼 때마다 지금 저도 모르게 계속 이게 뭐가 올라와요 지금. 와. 우와, 와, 저 사진 속에 인물은 그럼 대통령이에요 여기. 네네, 이제 국가 주석님이신데. 주석님, 훈장 받으신 거예요? 네네네. 우와, 와. 혹시 무슨 훈장인지? 아, 근데... 노동 3급, 그다음에 노동 2급, 그다음에 양국 수호 훈장이라고 가지고 저희 반대 이제 설명해 줘. 예. 이게 뭐예요? 이거는 100% 나라에서 준 건데. 노동훈장 2급은 외국인으로서는 내가 베트남에서 처음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아, 박수요!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12월 동남아시안게임에서 60년 만에 베트남에 금메달을 이끈 공으로 2급 노동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외국인 최초! 와. 아, 박수요!